바울의 자매가 음란 얘기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, 그 음란이 얘기하다며, 나가! 그러니까, 그 귀신이, 못 나가! 왜 못 나가? 그러니까, 그 귀신은 뭐 하는 말이, 이 자매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, 내가 왜 나가?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는 무엇을 좋아하는 겁니다. 영적 세계는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. 좋아하면 끌어당깁니다. 그러니까 싫어야 됩니다. 장인은 죄를 싫어하는 거라. 죄가 그리워하죠, 그제? 죄가 그립지. 지금 안 볼 뿐이지, 얼마나 기회만 안 되면 볼 수 있는 상태. 자유자는 죄가 싫어집니다. 근데 다 돈 좋아하지. 큰 괴든 작은 괴든, 큰 목사든 작은 목사든, 큰 성들은 작은 아이들. 돈 좋아하거든. 전부 만몬신에.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계속 신비 타고 오는 거라. 계속 어리석은 정력이 들어오는 거라. 결국 신문과 열망이 돼. 우리에게 사업한 사람 여러분이 있거든요. 사업 잘해가지고 부산 돈 다 가지라. 그러고 지옥 가라! 뭔 소리인데 그거는 이라고. 대한민국 돈 다 주고 지옥 가는,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? 그거는. 그러니까 돈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인격이 없으면 돈이 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. 지금 아멘하지. 현실 앞에 있으면 지금 아멘이 이러던 실력이 아닙니다. 어려 받아 깨달았다고 아멘해도, 아멘했다고 거기 이러면 실력입니까? 그걸 현실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죠, 그제? 그러니까 아멘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이 순종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공부는 전혀 한때 불가능해. 근데 그분 은혜로 가능하면 감사가 되지. 나는 때리지기도 성공 못 가겠구나! 그 깨달아. 아시죠? 그래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하지. 그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라.